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데라는 마이크 업체에서 샷건 마이크를 구매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고래밥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마이크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고래밥이 갑자기 들어왔네요. 일단 뭐. 아, 예, 감사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2년 워런티 되고 배터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 카메라에서 가지고 있는 배터리 가지고 소리를 증폭해가지고 받는 게 되고요. 이 샷건 마이크 쪽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데드캣이 들어있네요. 데드캣 안에 샷건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이 샷건 마이크가 지향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집중이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소음들은 다 차단을 시킨 효과가 있죠. 그래가지고, 브이로깅용에 되게 좋고요. 비디오 마이크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게 이제, Made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로 제조하고, 최종 품질 검사까지 하니까,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건 이제, 쇼크 마운트라 그러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흔들릴 때 충격이 가지 않고, 공중에서 이제, 한번 충격을 흡수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고정이 잘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고무지만은 안쪽에 있는 재질은 조금 더 고정을 잘 시켜주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고무 재질,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또 의외로 더 딱딱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홈이 있으니까, 로데 이 마이크 그 로고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끼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케이블도 상당히 중요한데, TRS 케이블입니다. TRS 케이블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3.5mm 직경이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바로 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TRS가 팁, 링, 슬리브 이래가지고 까만색이 두 줄이 있습니다. 까만색 두 줄에 있는 것들은 이 마이크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까만색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연결이 안 되고 이런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쪽에다가 카메라 장비에 좀 빨간 쪽에 여기 마이크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될수 있죠. 재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이제 좀 망사가 얼기설기 좀 굵은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되게 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크기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케이블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로데의 특징인 빨간색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빨간색 케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보야는 까만색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CE 인증을 받아가지고 CE 마크가 들어 있고 보야는 따로 마크가 없는 대신에 이제 이쪽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로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비디오 마이크로라고 해서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케이블에도 로데 이제 마크가 적혀져 있고요. 보야의 제품은 따로 뭐 인쇄는 따로 없고 이 마감이라든지 한번더 이렇게 덧댄 모습 여기 끝에까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케이블이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 케이블 SC 케이블인데 이것만 해도 가격이 한 15,000원,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데드캣 또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야의 데드캣이고 이거 이제 보야의 데드캣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데의 데드캣입니다. 로데의 제품의 털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이 안쪽을 봤을 때 여기에 좀더 풍성하게 안으로 스폰지 같은 게꽉차 있는 느낌이 들어 있고요. 보야의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헐거운 느낌. 안에 이제 크게 스폰지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고 이 로데의 제품이 조금 더 소리를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걸 꼈을 때 고정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막아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자, 그럼 로데 마이크 제품을 여기 카메라에 장착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시연해 볼게요. 여기 하슈 마운트가 쇼크 마운트가 하슈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하슈 케이스를 빼게 되면은 이쪽에 걸어가지고 밑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걸은 다음에 이렇게 셔터를 돌려가지고 꽉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쪽에 C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홈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살짝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쇼크 마운트에 마이크가 장착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핫슈를 껴도 되고, 지금은 이제 실내고 바람이 안 부는 상태니까 여기 이제 데드캣을 뺀 상태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마이크 단자에다 꼈고, TRS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는 낄 수가 없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은 NT USB 로데 마이크에서 여기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은 샷건 마이크, 조그만 샷건 마이크에다가 로데의 샷건 마이크 음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마이크 음성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쪽에 수음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야외에서 이제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있을 때 앞쪽에서 들어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증폭이 많이 되니까 외부 소음에서 브이로깅을 한다던가 인터뷰를 할때 마이크가 이렇게 수음이 잘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보야의 중국 제품이 있는데 보야의 마이크를 어떻게 녹음이 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중정지를 했다가요. 여기 그대로 케이블을 빼가지고 다시 한번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보야의 쇼크 마운트를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보야 제품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많이 딱딱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려를 한 거죠. 이게 여기 홈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꼈을 때 케이블이 덜렁덜렁 하면서 이제 잡음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요거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저기 로데 제품이고요. 아니, 쇼크 마운트까지 같이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보야의 쇼크 마운트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또 다른 고무로 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만들어갖고, 이게 이제 보야 제품인데, 이 제품이 77,000원이고 여기는 이제 38,000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만 원대 후반일 텐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고 여기 뒤쪽에는 이제 케이블 따로 꽂는 마운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걸 그대로 꽂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야의 제품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보야의 BY-MM1 제품입니다. 지금 목소리 수음이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녹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들었었던 게 로데의 비데오 마이크로폰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보야의 BY-MM1 제품으로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로데의 NT USB 목소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NT USB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로데 제품으로 점점 마이크를 갖춰가지고 제가 촬영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점점 더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편집이라든지 영상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 영상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녹음이 잘 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로데 마이크 제품 시리즈를 이것저것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래밥 주신 그 택배 분께 판매처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